can be a little rough. It makes you feel like you're 3 foot tall.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a fall. 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오구궁채 순환별 학습 전력과 관련해서 합격생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에 이어서 지금은 1순환에 관련된 학습 전략과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합격생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추상적인 질문이 먼저 나왔네요. 1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쟁점에 대한 숙지랑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 1순환부터요? 1순환에 암기를 해놓는 시간이 제일 여유가 많고요. 2순환 때 되면 1차 공부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3순환 되면은 마음이 촉박해서 암기가 잘 안 되고 불안하고 다른 과목도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부족한데 그래서 저는 1순환 때 암기장 주신 거를 그냥 다 암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암지운이라는 건 몰랐지만 그냥 쟁점 명만 써놓고 밑에 걸 제가 연상해서 다 쓰는 걸 매일매일 연상을 했거든요. 적어보면서. 그래서 1순환 때 저는 쟁점을 다 암기해 두시는 게 나중에 멀리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한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서 제일 여유로우니까. 네, 그걸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추가할 거 있습니까? 저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처럼 약간 다 이해하신 분은 저는 암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반 정도 분들은 아직 예비순환 때 뭘 배웠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암기 전에 약간 숙지에 더 가중, 그런 분들은 그런 데 가중치를 주셔서 1순환 때는 이제 모르는 내용은 없게끔 약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좋아, 이 정도로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예비 정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념 암기 정도는 좀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1순환 정도에는 쟁점 이론과 그에 따른 판례 정도로 암기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안 하더라도. 그러면 사례에 답을 맞추는 연습은 좀 될 테니까 그 정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비순환에 텃밭을 어떻게 가꿨느냐 또는 기초 정지작업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1순환 때 어떤 암기 양이 결정되겠네요. 예. 더 숙지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교과서 판례질 준사례 뭐 이거는 앞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얘기할 게 있으면 한번 하고 아니면 한 번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죠. 아, 예. 진행이 빨라졌네요. 예. 진행이 빨라졌어요. 예습과 복습의 시간 배분. 사실 1순환 때 할 게 많아가지고 저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할 것도 많고 그런데 특히 8월이라 무덥기도 하고. 괜찮아요. 이런 소리도 섞이는 거죠. 한번 3번에서 1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습에서 중요 과제. 보통 소요된 시간은 어땠는지. 예습. 예습할 시간이 있었을까 모르겠네. 암지운이 사실 예습이잖아요. 그 앞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대로 저도 암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1순환에서 그런 점에서 그 암지운이를 통해서 이제 암기장을 그 암기하는 그걸 예습이라고 보고 복습은 이제 그걸 정리해서 빠르게 그 다시 반복할 수 있게 해놓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저는 예습의 시간은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한 두세 시간까지 썼었고 예습에. 예, 복습은 그 정리하는 시간을 빼면은 뭐 20분 정도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정리해서 그 키워드로 정리해놓으면 빨리 되기 때문에. 예비 때 교과서를 어느 정도 닦아놨는지 이런 게 좌우하겠네요. 꾸준히 봐왔다면 정말 예습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3번 아랍어 숫자 3번 1, 2, 3 중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뭐 중요 과제 복습에서 또는 3번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저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예비 때 교과서를 제대로 한 번도 안 읽고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념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예비 때 우리가 지금 나눴던 얘기를 한번 정도 듣고 1순환 때 결국 그걸 채우는 수밖에 없겠죠. 예비 때 못했다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 학습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순환이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도 사실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암기 이해 없이 쌓아올린 암기는 이게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 그래서 1순환은 암기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한 마지막 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저는 그러니까 물론 예비 순환을 정상적으로 듣고 충실히 소화해서 이제 이해가 끝나고 암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이때는 이해 내용을 이해하는데 일단 제일 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약간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예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해와 암기 둘 중에 뭘 더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1순환은 저는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건 있겠죠. 뭐냐면 이제 뭐 아예 암기를 하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암기할 수 있게 정리가 좀 되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반복할 수 있는 뭔가 요리 재료를 좀 다듬어 놨다. 직접 이제 요리를 만드는 것은 나중에 한 3순환대 만들더라도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 둘 다 못한다면 이해의 방점을 찍되 암기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좀 반복에 가능할 수 있는 정리에 좀 방점을 찍는다. 이것도 괜찮겠네요. 뭐 더 할 얘기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뭐 얘기하다 보면 계속 또 좀 겹치기도 할 것 같아요. 자체목 자체답은 뭐 요즘은 저거 안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다 만들어주는데 자기만의 체급목차, 자기만의 체급답안 이거 혹시 만든 사람 있었어요? 스스로? 1순환한테? 저는 1순환한테 만들어 다 만들었어요? 네 모든 모의고사 다 만들었어요. 다 반복도 하고요? 네 TRS로? 네 아침에 암기장 무적적 복습할 때 자체답도 다 복습을 했습니다. 암기장하고 자체도 다 했어요? 네 거의 3순환처럼 했네요 1순환.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아니, 거의 3순환처럼 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네, 저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렸어요. 1시간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보통.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누적적으로 암기할 때 그 혹시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띄워주세요. 자료 좀 한번 볼까요? 그 암기장 자료 마지막 있는데. 암기장. 아, 그 상관없습니다. 똑같을 것 같아서. 예. 이거요? 목차. 예. 목차. 뭐 이런 식으로 그 보통 이렇게 쟁점마다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주시잖아요. 인정 뭐 예를 들어서 94번에 무명한 곳에서 인정 여부 요건 이런 건데 그거 그 인정 여부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거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답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가리고 무명한 곳 소송에서 인정 여부 요건만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맥락이 이렇게 잡히면서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도 마지막 그 1순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면은 사실 누적적 암기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쟁점에 대해서 뭘 쓸지만 이제 자기가 최소한의 그 기반만 잡아놓는다. 이러면은 이해에도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암기와 이해가 사실 병행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101번 원고적격이 공익단체 써놨네요. 저 단체 수능 써놨네요. 예, 그거 봤어요. 아니, 저 원고적격 이런 거는 그 주제가 너무 겹쳐가지고 사실 좀 되게 몇 페이지나 되잖아요. 몇 페이지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며칠 전에 시험 본 이번 2019년 1월 8일 날 시험 본 변호사 시험에서 단체 수능이 나왔대요. 찍어가지고 막 해줬는데 고맙다고 카페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것도 알게 모르게 연상 학습을 했네요. 키워드를 보고 내용을 이렇게 떠올리는. 딱 가리고 키워드만 생각하면서 키워드를 생각하는 동시에 이게 연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뭐가 있었는데 안 떠오르면 그걸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확인하고 또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알 때까지. 네. 아 정말 연상 학습을 열심히 했네요. 1순환부터. 네. 다시 원화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TRS 상당히 연상학습법인데 지금 보니까 꼭 선생님이 가르쳐준 정치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다 연상학습을 하네요. 뭐 목차를 보든 아니면 키워드를 보든 내용이 뭔지 이렇게 떠올리는 훈련. 그래서 복습 시간을 좀 줄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 거죠.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본인의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누군가 내가 아는 동생이 일순환을 한다면 복습 과정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얘기 위주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일순환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생이 한다고 하면 하지 마. 일순환 때는 뭐 솔직히 시간이 많이 뭐 부족하신 분들은 저처럼 누적적 복습을 매일 하는 게 시간은 사실 얼마 안 걸리긴 해요. 근데 이게 힘들고 게을러지고 매일매일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니까 저는 1순환 때는 그래도 2, 3순환 때 빠르게 누적적 복습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감합니다. 네, 제 암기장 목차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제 저도 비슷하게 정리를 했는데 비슷하네요 진짜. 세 개 키워드 키워드를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의 기준 처분성 이렇게 하면 그걸 떠올리고 거기서 가지를 뻗어 나가서 뭐 키워드를 그래서 한 쟁점당 뭐 사실 떠올려야 될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10개 남짓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서 맥락은 그냥 빠르게 그냥 머릿속으로 연상만 하는 거여서 저렇게 뭐 키워드 정리를 뭐 한 쟁점을 뭐 10개나 11개 정도의 키워드로 중요 키워드로 정리를 해놓는 작업은 1순환 때 해두면 뭔가 2, 3순환 때 빠르게 복습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세 단어 외에 나머지 키워드도 어딘가에 적었었어요? 네, 저 암기장 쟁점마다 옆에 다. 형 진짜 근데 이게 1년 만에 73점 이상이 나오는 게 운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거 보면은 정말 혼자 했으니까 했지 같이 하면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하니까 방심하고 안 했을 거야. 원래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다 하는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지금 얘기를 듣는 분들도 무조건 다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너무 좋네요. 지금 연상하는 게 눈에 그려지네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학습 우선순위 저것도 많이 물어봐요. 뭐 일순환 때 이제 판례도 공부하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은 뭐 교과서 가로놓기 개념 카드 뭐 판례 뭐 뭘 먼저 봐야 돼요? 뭐만 봐도 돼요? 뭐 이런 질문이 참 많거든요. 또는 사례집 도전을 했는지 6번에 2번 3번 위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암기장 정리한 걸로 사실 통합적으로 좀 학습을 많이 했고요. 그래요. 거기서 연상이 다 되면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했고 그 1순환 복습할 때는 또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1순환 끝나고 나서는 안 봤고 한 3순환 끝나고 좀 봤었는데 그 박정훈 사례집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선생님이 그 추천하신 방법대로 그 목차 그 문제만 보고 목차가 어떻게 됐을지 떠올려 보고 그다음에 그 설문 포섭 부분 그 뭐라고 그러죠? 소결 부분 그래요. 소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을 때 그래요. 근데 1순환 때 가장 이제 답답한 게 3일에 한 번씩 시험 본다는 거잖아요. 네. 한 시간 동안 50점 이거 어떻게 했어요? 뭐 교과서 오픈 테스트를 했어요? 아니면 뭐 암기는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쓰지도 못할 때 쟁점도 안 잡힐 때 어떻게 했나 되게 궁금하네. 저는 약간 6번 정도 시험을 보면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이해한 대로 쓰려고 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냥 안 쓰기보다는 책에서 어떤 문점이 이 문제에 합당하는지 찾는 것도 저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쓰는 걸 약간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냥 모르니까 지금은 보고 써도 되는데 정확한 논점을 찾자 이걸 약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논점을 찾자? 네. 좋습니다. 저거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 해볼까요? 저 3단계 연상학습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것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도 막 개발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하면서 어떤 난관 또 이렇게 하니까 좋았더라 저번에 한번 그 자체목 자체단 만드는 게 굉장히 선생님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3순환에 아마 얘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
일순환부터 좀 알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건 삼순환 때 할까요? 일순환 때 따라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더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럼 일순환은 뭐 이 정도로. 일순환 때는 교과서는 손에서 놓지는 않았어요? 일순환 때까지 봤던 것 같아요. 아 일순환 때까지 꼼꼼하게. 그래요. 일순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